여기 베슬란에서 바로 인구시 공화국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버스는 아예 없고 택시도 안 잡혀요. 한 30분째 계속 얀데스 택시 두들기다가 겨우 하나 잡았는데 지금 그 택시가 6분 뒤에 도착인데 30분째 안 와요. 그 택시가 공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데 공항에서 인구시로 가는 사람들 태우려고 지금 기다리다가 별거 안 오는 것 같은데 약간 가격 재는 거죠. 그래서 5분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인구시는 포기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왔네, 드디어 왔어. Здравствуйте. Обращаю тебя к какой сказать? 480. 480? Да, выключи, а? Выключи, выдай. Убери. А. Камеру. 아, 저 택시기사가 영상 끄라고 한 이유가 바로 돈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취소했는데 제가 100루블 넣어냈거든요. 왔는데 취소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 내놓으라고 나 안 갈 거라고 한 판 싸우고 나 얀덱스에 신고할 거다. 그럼 그 사람 택시 잘리거든요. 개 싸우다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저는 얀덱스에다가 신고했습니다. 아, 진짜 화가 나가지고 태도가 완전히 쓰레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봐봐, 이 아저씨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바로 가잖아. 이게 일반 얀데스 택시 아니고 다른 택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 많았는데 얀데스 택시 불러놓고서는 방금 전 사람 찾은 사람 처음 봐가지고 뭘 체인가 없었어. 아무튼 이렇게 이 사람은 잘 가가지고 인구시티아의 가장 큰 곳인 나스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어, 맘 나를 말나 바이아츠 이거 인구시티아 무슨? 샤스 무이 나 이젠 인구시티아 맘 누구기 니 아트비에틸리 그렇게 다 야자까서 랜드스타지 아씨, 택시기사랑 싸우고 뭐하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거나 이 인구시티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나즈란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인구시티아는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산속에 있는 비석들? 뭐 조그마한 건축물들 보러 가는데 여기 나즈란이나 수도인 마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볼 거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그래서 러시아어 자료들도 거의 없어서 뭐 여행 정보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시간만 있으면 산으로 가겠는데 오늘 바로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도시로 오게 됐는데 이 인구시티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인 러시아에서 가장 작은 자치공화국입니다.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부오세티아에서 차로 20분 넘어왔는데 완전히 느낌이 달라. 부오세티아는 오세티인들이 정교를 믿어가지고 언어 빼고는 러시아랑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슬람 느낌. 여자들 히잡 쓰고 있고 그 사람들도 좀 생긴 게 그 사람들이 생긴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우리 생각하는 아랍 쪽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애들이 계속 놀리면서 따라오는데 당 무시하려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아, 지금 밥 먹으러 가려는데 이게 시장 정보도 안 나와 있어. 일단은 밥 먹을 수 있는 곳 찾아서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도시들 숙소 보러 다니려고 해요. 유튜브 완전히 시장이 눈에 장터판이네.
이 야니 이뻐니츠 가래야 그래서 뭐 사먹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북카프까지 여행하면서 다닌 시장 중에 가장 작고 촌스러워. 완전 내 스타일이야. 되게 귀엽다. 어때 시대가? 무쇼크 이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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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쇼크 빵을 3개 샀는데 와 30루블밖에 안 해. 와 너무 행복하다. 원래 빵 하나 살라 했는데 10루블밖에 안 한다 해가지고 그냥 3개 사버렸어. 이거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 까레이 나 어? 나 약간의 잇? 세븐의 카레. 드라스 보이지? 아, 북한에서 올렸으면 저거 잡아가야 되는데. 와, 쉣. 아, 꿀 들어가는데. 진짜 맛있다. 여기 모스크가 나즈란의 메인 모스크인데 15세기에 지어졌대요. 그래도 이슬람 민족이 사는 공화국에 와봤으니까 사원 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여기 북카프까지 여행하면서 재밌는 거는 웬만하면 다 이슬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원 도장 깨기 하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 사원이라는 게 참 아쉽구만. 이번 여행의 마지막 사원이.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게 아저씨들 있잖아요. 저 아저씨들이 다 저 샤프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 도시 다닐 때면 저렇게 아저씨들은 다 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 민족의 전통 모자인가 봐. 인구셰찌아에서 마지막 코스로 인구셰찌아 문화를 볼 수 있는 국립박물관에 왔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산에서 이렇게 해지니까 폭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익숙합니다. 이게 되게 잘한데? 어? 오늘 목요일이니까 6시까지 했는데 나 스포츠 일단 무슨 일이야? 네, 무슨 뭐지만 프라젝트? 누구지? 누구지? 근데 все уже ушли, но ничего, посмотрите. 아하, хорошо. 일단 хорошо. 여기는 전통 문화가 아니라 약간 영웅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역 출신의 사람들 그 자랑거리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되게 상대적으로 무지가 아니네. 여기 이렇게 아주 조그만하게 전시를 해놨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주 여행가는 그런 건축물들? 산속에 있는? 다기스탄 안 갔으면 이런 데 못 본 게 아쉬울 것 같은데 다기스탄 갔다 오니까 저런 게 별로 아쉽지가 않아. 아, 우미냐 이스 바프로스. 어, 까까야 라스니츠다 미에시드 라로드나미 라 치첸이 이 인구시 아그롬 어, 야 슬리샤오 다 뭐 다 치첸이야 이 인구시 이지 это ба да один почти да да. У них диалект другой.
А язык одинаковый. Обычно это ваши другие народы, да? Ну, это братский народ, но там не все, там смесь. Смесь. Да, когда монголы, когда гуны, когда все приходили, они там сдавались. И там ассимиляция, разные народы. И чечен получился. А ингуш это волга, это дзурдзук. Это очень древний народ. Древний народ. Да. Чечен не древний народ. У меня есть вопрос. Да. Почему все мужчины ингуши надевают такую шапку? Над головой ингуша никакой начальник не должен быть. Только звезды на небе. Больше ничего. Шапка и звезды. Больше ничего. Поэтому это обязательно. Да, это закон. И еще, если ты шапку не одеваешь, тебя как свидетеля никто не поверит. Вот. Мужчина должен быть в форме мужской. Ага, понял. Так, вот, музей,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이 경비원분께 그 택시 부를 수 있는 방법 물어봤더니 지금 직접 네. 불러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Я провожу вас. За такси. 여기까지 나 택시 확인하시는 거 도와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частливо. Удачи. Да, да. От ингуши привет. Всем. Да, да.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Да, до свидания. Да, счастливо. Можно заехать в магаз? Да. И потом аэропорт? Можно. И максимум час, да? Максимум час. 지금 원래 택시 타고 바로 공항으로 가려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행정적인 수도인 마가스가 있는데 그래도 인구실제까지 왔는데 행정적인 수도라도 가까우면 한번 수도 보고 싶어가지고 수도까지 갈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들려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200루블만 더 내면 된다 해가지고 그 정도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가스를 지금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나 построили. Это построили в 2017 году. Ага. 사진 찍으라고 이 탑까지 와줬어. 너무 감사한데. 와, ну это очень большая. Сколько метров? 100. 100. О. Это символ этого города или? Это символ республики. А это символ республики. А. Как бы у нас предки жили такие башни. Ага. А наверно на горах можно смотреть разные да, да, да. Вот такой комплексов, да? Да. А, и табы, 그냥 여기 괜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탑이 이제 인구실지하의 상징이고 그래가지고 산속에 가면 이런 게 많은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여기 수도에다가 이거 지어놓고 если бы я тут давай ты будешь я захочу да вы приехали сюда для меня потому что поэтому именно я заплачу я бы сам тап 안에 보면 이런 게 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можно поднять на пешком час. Час. 어. 1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1시간 걸린다 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포기합니다. 아쉽네. 이게 탑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오, 진짜 무슨 지옥 같은 느낌이야. 아. Это не лестница. Просто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가는지 알겠네. 이게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제가 여기서 기념품으로 마그네트 살라고 했는데 우리 택시기사분께서 선물로 사주셨어. 아, 스파스가 맛있어. 에따 싸움의 하루 싶어도록 들려있냐. 나 어떻게 택시기사분께서 여기까지 구경시켜주는 것도 감사한데 나 선물까지 해주시는 거 처음 봤어. 와, 진짜. 나 스파스티바 그롭나. 나 슈슬리바 방토제 스파스티바 그롭나. 나 됐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이런 대접 받는 거는 처음이에요. 확실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낮에 베슬란에서 인구시체 올 때는 진짜 택시 때문에 엄청 화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인구시체에서 탄 택시는 어떻게 가이드까지 해주시고, 가이드 주는 거는 뭐 내가 부탁을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쳐. 그래도 자기 인구시체 왔으니까 선물까지 줄 생각을 하지, 마그네트를. 아, 이거 너무 감동인데. 사실 제가 인구셰치아를 온 이유가, 옛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체첸 공부할 때 인구셰치아도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택시기사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면 이 인구셰치아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와봤는데, 아, 진짜로 사람 때문에 너무 만족했다. 인구셰치아였습니다. 이렇게 인구셰치아를 마지막으로 북카부카즈에 있는 다섯 개의 공화국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빡빡빡. 너무 이뻐서 이거는 매일매일 와서 행복한. 진짜 너무 이쁘게 다 만들어놨어. 근데 이 경치값이